일을 해도 월급이 안 모여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열심히 돈을 벌어왔는데 친구는 코인해가지고 막 이만큼 벌고 주식해가지고 이만큼 벌고 근로소득만으로는 뭐 세상을 충분히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지? 네. 뭐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거, 조금이나마 절약할 부분을 찾아서 그렇죠, 그렇죠. 뭔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버는 족족 쓰면 안 되는 거지. 버는 족족. 혹시 어떡해. 뭐 팁이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철저하신 분이니까 아, 뭔가 예, 예.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팁이랄 건 사실 별로 없는데 가계부를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걸 한 번이라도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 지출이 아주 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줄여볼까? 네.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월급 통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네네. 여러 가지 뭐 계좌 이체할 때 수수료 안 내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쪼개는 그 통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월급이 네네. 들어와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저축하는 거, 비상금으로 현금 모아놓는 거, 그리고 월급에서 지출 나가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놓으시면은 내가 이 정도 돈을 쓰고 있구나가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네. 그 기본 중에서도 또 기본이니까 네. 네, 그게... 사실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어도 못 보거든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보는데 근데 이게 그래갖고 가끔 이제 너무 깜짝 놀라게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내역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줄일 수 있는 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예. 네,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 뭐 왓챠에, 티빙에, 디즈니 플러스 또 새로 나오자마자 또 가입했어. 또 그런 거 나온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러니까 오자마자. 전 수도 없습니다. TV는 없어요. 아 그럼 이제 관리비에서 2,500원 빠지죠 그러면? 그래도 빠지죠. 수신료 그거 네. 없다고 신청하시면은 뺄 수 있어요. 오 역시 역시 철저하시다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노후의 대비에 대한 얘기. 뭔가 노후 대비 나 벌써부터 해야 되나요? 나 아직 20대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혹시 노후 대비를 어떻게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지금도 되게 힘들어서 지금도 되게 힘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렇죠? 연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만만 맞죠? 네, 연금에 대해서 만만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인 연금 정도는 하고 있어요. 네. 그 연금이라는 거가 사실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개인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볼까요? 네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현재는 만 65세 이상부터 네. 이제 수령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히 근로자 같은 경우면은 내가 내는 돈,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내주는 돈 이게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네. 국민연금이라는 거가 어쨌거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는 뭐 그나마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다 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받는지 아세요?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10에서 20만 원? 요 정도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뭐 한 30-4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꽤 되시는 것 같아요. 30에서 네, 40만 원? 네. 50대 이상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116만 원 정도 필요하다. 부부가 같이 산다라고 한다면 194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국민연금 30-4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네요. 네. 택도 없네요. 그렇죠. 택도 사실은 없네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연금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개인연금 얘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거로부터 되게 이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해오던 거는 연금 보험이에요. 네네, 연금 보험.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저축하는 것처럼 불입을 해요.
불입을 했을 때 이자 소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소득을 그렇죠. 주는 거고 네. 원금 보장이 돼. 이거는 원금 보장이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아, 비과세예요. 네. 소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큰 차이가 돼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거죠. 엄청나게 그렇죠? 큰 차이죠. 그러면 이제 연금 저축이라는 거가 또 있어요. 네네네. 연금 저축에는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 저축 펀드가 있어요. 네네네.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금 보험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그렇죠,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고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에 의존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률에 의존하는 거죠. 네, 맞아요. 펀드 운용 수익률에. 연금 저축 펀드를 가지고는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주식형으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사실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식은 위험하다. 아, 아, 아. 근데 사실 저 연금 저축 펀드에 넣는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20, 30년을 안 건드리겠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20, 30년을 그냥 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그래도 이게 이자 수익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또 IRP에 아하.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IRP는 네. 말 그대로 개인이 퇴직을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연금이에요. 개인 퇴직 연금인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금융회사 어떤 금융회사든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열심히 불입했다가 뭐 운영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 성향이 높아야 주식형을 많이 넣을 수 있고 투자 성향이 낮으면 그러면은 채권형으로만 아마 맞아요. 대부분 해야 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건데 포트폴리오를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구성해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만약에 나 이런 거 싫다라고 하시면은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로보 어드바이저 인공지능이 알아서 포트폴리오 네. 계산해줘가지고 네네. 투자 상품 같은 거 선택도 다 해줘요. 네네. 만약에 사람을 못 믿겠으면 네네. 기계를 믿으시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방법이라는 말씀을 일단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계좌가 있죠. 아. 그게 이제 바로 IS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핫해진 이유는 뭐냐면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그렇죠, 있게 그렇죠.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핫해진 것이고 만기가 3년이에요.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9%가 떴네요. 맞는 절세 통장이다. 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웬만하면 계좌 개설하시고 커피값 아껴가지고 투자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달 내는 보험료. 보험에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다쳤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셨거나 뭐 그렇죠. 그랬을 때 보상받는 거예요. 말대로 우리의 목숨과 신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보상받는 게 생명보험이고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자면은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것만큼 이제 네,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보험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가 종신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하고 보험료 차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맞아요. 10배 네. 차이예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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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10배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신보험을 굳이 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뭐 나 7, 80세가 돼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근데 그때 사망보험금 받아봤자 사모님 용돈 정도 이제 되면 아니 지금 뭐 팔자를 고칠 수도 없어. 아이고 그렇죠. 네. 그냥 사모님 같이 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중간에 죽었을 때 뭔가 가족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가족들한테 네. 그러면 너무나도 큰 타격이 네. 되니까 뭔가 그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정기보험 정도를 들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네. 실손보험을 요즘은 사실 전 국민이 다 들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네 맞아요. 보건학 그 전공하시는 저희랑 네네. 친한 교수님 있잖아요. 실손보험을 안 들고 계세요. 나도 안 들고 있어요. 네. 게을러서 놓쳤어? 우리가 건강보험 안에 거기에 급여로 들어가는 거 급여로 들어간다는 건 보험에 보장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 급여로 들어가는 항목은 저렴한 금액에 검사나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것들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이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검진 항목들인 거거든요. 네. 만약에 여유가 조금 없다라고 네. 하시면 그것만이라도 그러네요. 네, 그것만 네. 잘 들어서 네. 내가 어쨌든 요 자격만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네.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보험을 뭐 다달이 10만 원씩 낸다.
10년 납, 보통 10년 납 하잖아요. 1년에 120만 원이고 그 10년 내면 1200만 원이니까.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무시할 금액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전차 한 대씩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네네. 과도한 지출이 있다면 조금 줄이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이제 새 집을 위한 거, 그렇죠? 그렇죠. 새 집을 위해서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해라. 당연히 새 집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생기지만, 하지만 뭔가 다른 저축 상품보다는 금리도 높거든요. 네네네. 금리도 살짝 높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주택 청약 저축을 통해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해라. 근데 이게 또 국민주택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게 그렇죠. 또 순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또 막 조건이 조금 복잡하죠. 아, 그렇죠?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네. 말 그대로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사고 싶을 때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 거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책마다 매번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유지하셔야 된다. 네. 그래야 최소한의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네, 하는 네, 거는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수도권인 경우에는 1년만 경과를 하면 되고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6개월만 그렇죠, 그렇죠. 경과를 해도 되는 또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순위가 네.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게 치열하잖아요. 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또 어떤 걸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1순위가 된 후에는? 1순위가 된 후에는 말 그대로 부양 가족수, 그 다음에 네. 무주택 기간이 얼마냐, 네네, 그동안은 납입한 금액이 또 얼마냐, 뭐 네네. 여러 가지 가점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가점이 높은 순으로 되는 게 말 그대로 네네. 가점제, 네. 그거 다 무시하고 1순위자들 중에서 추첨을 하겠다는 게 추첨제. 네네. 이거로 뭐 섞는 비율도 있고 네네. 100% 가점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경우마다 다 달라서 이건 여러분들 청약홈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 청약홈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가셔가지고 지금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 그 아파트가 어떤 방식인지 네. 공고문을 사실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네, 네. 정말 꼼꼼히. 역시. 우리 오늘 보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알려드리고 몇 분 나갈지 모르겠어요. 알려드리고 싶은 이제 상식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네, 네. 아직도 사실 충분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모르는 게 많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나눈 얘기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지 감이 잘 안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이미 네. 알고 있는 내용도 들으신 분도 있을 네. 건데 그냥 중요한 거는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알고 비춰진다. 있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피 썰스데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능 절세 통장이다.